네, 광주 전남 국공립대학 네 곳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런데 식권 수익금이 고스란히 민간 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박성호 기자입니다. 목포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김모 씨는 매달 90여 장의 식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. 기숙사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루 3끼 분량의 기숙사 식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. 거의 뭐 하루 한 끼 정도? 불만은 있죠, 당연히. 예, 불만은 많은데 문의는 했었어요. 그 어떻게 안 되냐.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다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. 이처럼 기숙사생에게 식권을 강매하고 있는 곳은 지역 국공립대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, 광주교대, 목포해양대 등 네 곳에 이릅니다. 목포해양대를 뺀 다른 대학들은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기숙사를 지어 기숙사생에게 식권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. 대학 측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협약이 돼 있어요, 협약.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까 민간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일정기간 이제 운영비하고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인데 저기는 640명을 20년 동안 저희가 3끼 식당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. 기숙사생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산 식권 대금은 고스란히 기숙사 운영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기숙사 운영업체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공립대학교가 기숙사생들에게 식권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셈입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